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때문에 제가 큰 문제를 겪을 뻔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올해 책을 넘어서 인생책이에요. 이거는 통찰력도 볼 수 있지만 진짜 실용적이에요. 제가 왜 인생책인지 아주 구구절절하게 오늘 책 펴지도 않고도 사실 설명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로 바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통의 비밀입니다. 300쪽이 안 돼요. 레퍼런스 빼면 300쪽이 안 돼서 일단 얇아서 읽기가 만만하고 정말로 술술 읽힙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뇌과학, 심리학, 신경과학이 아주 내용에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그 에피소드들이 써먹을 게 너무 많고 임팩트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고통의 비밀은 만성 통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몬티 라이언 의사 선생님, 박사님이 2022년 영국 왕립의학협회 통증 분야에서 논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권위자입니다.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착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케어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힐링하는 느낌이야, 책을 읽으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고, 마지막에 이 만성통증 치료에 대해서 한 챕터가 짧게 나오는데 통증 메커니즘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은 잃을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몸을 조금 더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만성통증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울트라 슈퍼 초 안티프레질이에요. 하단은 뭐다? 이 책 읽는 거. 책 읽는 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 근데 상단은 내 평생 달고 다녔던 만성 통증을 없애. 여기 별의별 사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 조직 손상이 없어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이런 모습은 1990년대 초 한 실험실에서도 재현되었다. 실험실 참가자들은 과거에 미용실에서 쓰던 헤어드라이어기처럼 생긴 인상적인 모양의 전기 자극 장치를 머리에 썼는데 그 장치는 전기가 흐르는 큰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그 장치로 전류에 노출되면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이 머리에 쓴 기계 장치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사실은 기계 전체가 다 가짜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참가자의 절반이 불이 켜지면 절반이 두통이 느껴진다고 다 보고를 해요. 전기 강도를 더 세게 하면 두통이 더 심해진다고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통증 유발 요소가 없죠. 원인이 없어요. 근데도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통의 비밀인 거예요. 4장 플라세보라 그러죠. 플라세보 효과는 정말 존재할까? 이 책 안 보실 분들은 서점에서 앉아서 주말에 다 시간 있잖아요. 93쪽부터 119쪽까지만이라도 읽으세요. 플라세보 효과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우리도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링겔 한 대 맞아야 된다고. 똑같은 게 몸에 들어와도 링겔로 맞으면은 그냥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뇌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위약 효과가 우리 뇌를 그렇게 속이는 거고요. 똑같이 뭔데 요 수술하고 나면은 뭐가 좋아질 겁니다 하면은 그냥 마취시킨 다음에 살을 쬐다가 다시 꼬매기만 하는 거예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식염수 링겔로 만든 게 낫고 링겔보다는 수술이 플라시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우리 뇌가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속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를 읽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게, 낙천적인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너무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식염수 주사는 포도당 알약보다 효과가 좋은 편이고, 당연히 이 둘보다는 가짜 수술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위약이 그렇지 않은 위약보다 효과가 좋다.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가짜 약을 먹는데 돈을 많이 내면은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리추얼을, 의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그거 굳이 뭐 카페에 가서 뭐 마시면서 뭐 좋은 노트에 뭐 쓸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뭔가 여러분이 더 이렇게 투입된다. 그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개입이 더 적극적일수록 환자가 그 치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환자와 치료 제공자 사이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효과가 커진다. 의미와 절차가 부여되는 친밀하고 집중적인 치료가 효과적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치료할 때 그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더 덜 가져주고 뭔가 조금 더 무성의하게 하고 뭔가 더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그게 날병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약을 먹었을 때
거기에 어떤 뭐 포함된 어떤 구성 요소가 생물학적으로 뭐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 그냥 보약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때 아 이거 보약인데 하고 먹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그게 실제로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통증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직접 파고든 또 다른 연구도 있다. 통증에 관한 내 믿음에 처음으로 의문을 일으킨 연구다. 나는 수련의일 때만 해도 통증과 조직 손상은 대등한 의미로 통증은 진통제로 다스려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니까 어디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몬티 라이먼 박사님은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도 의사였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은 거죠. 이후 지원자들에게 진통제가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통증 완화 효과가 두 배로 증가했다. 얼마 후 진통제 투여가 끝났다고 알렸더니 실제로는 똑같은 비율로 계속 투여되고 있었다. 아, 지원자들이 갑자기 통증을 느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람들이 지금 통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런 거 계속 정맥주사로 통증은 들어가고 있었는데 모를 때는 통증 완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알려주니까 두 배로 늘어요. 통증 완화가 더 통증 완화가 잘 돼요. 근데 너 이제 진통제 이제 투입 끝났어. 그러니까 아우 또 아파. 근데 진통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을 늘렸다 줄였다 할지 누구한테 달렸다? 여러분 사고방식과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한편 이 실험을 노세보 효과 측면에서 보면 주사 투여가 끝났다고 거짓말을 말했을 때 통증을 증폭시키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 뇌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두통,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답답한 거, 오른쪽 배꼽 옆에가 항상 거기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근육 문제였는데 근육 문제를 당시에 잘 몰라서 접근을 제대로 안 해서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만성통증이 돼서 아주 미세한데 고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과 그 다음에 뭐 정신과도 가보고 그 다음에 2차 병원에 가서 조영제 넣고 복부 CT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도 3번이나 가고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게 계속 있어갖고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라서 이게 통증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찍을까 말까 하는 찰나에 이 책을 읽은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통증이 줄어들었냐면은 통증 강도는 제가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아픈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빈도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좀 뭔가 몰입하면 이제 거의 못 느껴요. 만성통증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고 통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통증은 다 겪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배경 지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성통증은 사실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신호의 문제인데 이게 결국엔 병이 돼버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통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바로 통증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챕터의 통증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통증의 의미는 무엇일까? 통증은 왜 전염성이 강할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너무 좋아요. 5년 동안 이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달고 살았어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걸 좀 온몸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와,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이 책은 제가 앞으로 평생 한 명이라도 더 읽혀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릴 겁니다. 왜? 이 책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추천해드릴 수 있냐면은 실용적이에요. 그냥 당장 주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어. 여러분도 건강을 챙길 수가 있으면서 만성통증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주죠? 정말로 고마워할 거예요.